성공하면은 뭐 치킨 사주십니까? 제가 이기면? 치킨 사드립니다. 뭐 개당 5분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토탈 15분. 15분? 네. 오늘 전체 모래갈이 3개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콜? 콜! 오케이. 여름철엔 특히나 날씨 온도가 높고 습도가 높다 보니까 화장실의 악취가 금방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모래갈이 하셔야 된다는 점 네,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게 누르고 저희 가는데 시간이 있으니까 15분 30초. 알았어. 오케이? 자, 귀퉁이에 있는 모래를 살살 잘 긁고 도와주세요. 네. 자, 오세요. 애기씨. 약간 뭐 하나 보고 있어. 애기씨한테. 네 모래 왜 버리는지 지금 참견하러 왔어? 이거는 모래 불려놓을까? 응. 오, 벌써 4분 19초야. 모래 하나 버렸네. 빨리 도와주세요. 네. 선생님. 아, 이거는 뭐 금방이지. 껌이지. 이만큼. 아유, 5분 52초? 어우, 평소보다 잘 안 되네요. 긴장하셨어요? 아유, 뭐 이런 게 별거라고 이런 거에 긴장하면 되나요? 베이킹소다를 뿌리고 있습니다. 왜 베이킹소다를 쓰시는지? 독성도 없고 강한 향이 나질 않으니까. 일반 퐁퐁을 쓰면 애들이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나요? 민감한 아이들은 그 퐁퐁에서 나는 향이 있잖아요. 화장실 깊이가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깊이 현상이. 오우, 애기씨. 저희 베이킹소다가 되게 저렴해요. 네. 말씀드린 순간. 예. 18초. 어우. 이거 세 개를 한꺼번에 놓고 하려니까 이게. 힘드네요. 오, 이거. 어? 아니야, 왜, 왜, 왜? 왜? 몰라. 생존 안 하던 짓을 해. 카메라 원샷 뭐 받고 싶었나? 10분 넘어갔어요. 아, 벌써? 네. 아이고, 이게 아이고. 아유, 정신이 없네. 아우, 힘들어. 아, 허리가 너무 아픈데 오늘. 아유. 아, 또 여름이고 하니까 세균 증식하지 말라고 마지막에 모래 붓기 전에 뿌리고 한 1분 정도 둘 거예요. 1분인가요? 30초만 둘게요. 뿌리고 나서 이거 안전하긴 한데 조금 찜찜하면 물로 그냥 가볍게 한번 헹구셔도 괜찮아요. 아, 모래 붓기까지였어요? 언제 모래 붓기까지로 결정이 된 거죠? 냄새가 좀 나서 네. 물로 한번 헹굴게요. 아, 이거 실패하는 거 같고. 예. 하, 예. 무슨 치킨 먹을 거야? 아유, 맵기 몇 단계? 전체 모래갈이는 시간차를 두고 하는 걸로. 진짜 힘들었다. 입에서 아이고가 계속 나와. 아, 나는 이거 할아버지들 뭐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씨. 저요? 네. 나 얼굴이 늙은 것 같아요. 마지막 습기 제거를. 아유, 그럼요. 제가 좀 꼼꼼합니다. 꼼꼼하게 하니까 이렇게. 시간도 초과되고 예, 대충 하면 대충 할 수 있어요. 기존 모래 원래 종이컵이 있으면 조금 떠놨어야 되는데 대충 그래 한 줌 잡아가지고 이렇게 대충 이렇게 뿌려주시면 돼요. 잘하는 애들은 잘하는데 기존의 모래 냄새가 안 나면 또 낯설어가지고 또 실수하는 애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이거 뭐 한 줌 뿌려주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밑간 하듯이 네. 이제 모래를
붓기만 하면 전체 모래알이가 네, 끝이 납니다. 아. 오. 조합이 잘 맞는 모래는 섞었으면 비용도 아낄 수 있고 각각 모래의 장단점이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좀 서로 보완해주는 역할도 있어요. 아, 영역 표시 바로 시작하네. 이런 친구들이 원래 화장실에서 냄새 안 난다고 바로 자기 냄새 묻히는 아이들이 그럼 실수할 수도 있는 친구들. 모래 좀 더 부어야 될 것 같아요. 볼게요. 좀 아유 예리하시네요. 또 한 7cm 정도 돼야 되는데 덥다. 사모님은 관심도 없는데 이렇게 양반양이라서 기본적인 조건은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26분입니다. 11분 초과되셨어요? 예. 직고바 순살 순한맛 떡 추가해주세요. 예,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